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이제 뭐 약간 아직 주석으로는 좀 쌀쌀하지만 완연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조금 살살 불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잔디밭도 파릇파릇해지고 벚꽃도 피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예, 코로나도 뭐 이제 어제는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좀 들어갈라 그런다 한다.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경마도 뭐 조만간 이제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경마 예상가, 경마 전문가. 알고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경마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예상가 전문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상업에 전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투잡을 하면서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어차피 선택은 우리 팬들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해 주십니다.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냐면은, 니네 예상가들은 수입이 얼마나 되냐? 또 예상가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예상가가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상가들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 하기 이전에 몇몇 예상가들이 뭐 예상가들의 수입 얼마나 될까? 뭐 이런 방송 찍은 컨텐츠도 있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얘기들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구예요? 조철 아닙니까? 뭐 안 하려면 안 하는 거고 하려면 또 여러분들께 확실히 해드려야죠. 조철 스타일로 아주 디테일하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 드리려고 자 우리 PD님을 또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예상가가 되려면, 예전 우리 이제 한 10여 년 전에 1,20년 전에는 대부분 그 예상가의 어떤 등용문 코스가 지금 그 현재 검빛, 코리아, 경마왕 이런 경마 포털 사이트가 아직도 있죠. 그런 포털 사이트에 그 아마추어 예상 복귀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복란. 그런 이제 그 유저들이 검빛 코리아 경마왕에서 활동을 하는 유저들이, 아마추어 유저들이 그 예복란에다가 내 예상을 한번 올립니다. 요즘도 뭐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경마일 되면. 그런 곳에다가 이제 예상 글을 올려서 이제 뭐 잘 맞는 분도 있을 거고 못 맞추는 분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계속 잘 맞추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이제 쌓여집니다. 그 예복란에 들어가서 예상글을 올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인 다음에 데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보다 먼저 데뷔한 예상가 선임 선배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이제 곁눈질로 옆에서, 그러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내 옆에 아는 형님이 예상가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자꾸 보고 배우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배워서 데뷔하기도 합니다.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내부 전문가가 있고 외부 전문가가 있어요. 내부 전문가라는 거는 그 회사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부예요. 외부라는 거는 내가 혼자 개인 사업자를 내서 그런 회사하고 관계없이 독고다이로 나 홀로
이제 하는 게 외부 전문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데뷔를 했죠. 요즘에는 어떠냐? 추가된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예전의 가이드라인을 포함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서 유튜브로 콘텐츠를 올리면서 인지도를 쌓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튜버 중에서 또 경마 예상가로 데뷔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또 예상가 데뷔하는 방법에 어느 조건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무슨 허가제 라이센스가 있느냐,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예상가를 데뷔를 하려면 나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유튜브도 있을 거고 경마 포털 사이트에 게시판 사용료를 내고 제가 뭐 그 사용료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월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입니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한 30에서 35만 원 사이 게시판 매월 게시판료를 지불을 하고 내 게시판 열면 꼭 전문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전문가 데뷔하면 뭐하냐 이거지. 유료 전문가로 데뷔를 했으면 내 예상을 유료로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전문가는 됐는데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개뿔 개털 아니야. 그죠? 그건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상가를 데뷔를 했는데 나를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보를 해야 되겠지.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상가 데뷔한 다음에 홍보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말씀드린 좀 아까 월 30만원, 35만원 게시판 사용료 내고 게시판에 내 얼굴 알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건피코리아 뭐 이런 데 가고 유튜브도 보면 하다못해 보면 광고들 막 뜨죠. 그런 광고를 올려야 돼요. 이런 포털 사이트에 뭐 배너 광고 반짝반짝 하는 걸 올린다든지. 세 번째는 UCC나 유튜브를 찍어놔도 초보 유튜버 거를 누가 봅니까? 그죠? 그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경마 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경마 포털 사이트에 내 유튜브를 올리든 내 UCC 자료를 올리든 내 예상글을 올리든 광고비를 또 내야 돼요. 그러면 그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예. 다 해드려야죠. 여러분들한테 까드리는 김에. 제가 뭐 그런 회사들 눈치 볼 일도 없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마 포털 사이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철이 소속돼 있는 경마왕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건빛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레이스 이 세 군데가 대표적인 이제 사이트고 나머지도 이제 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뭐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그런 포털이고 이 각 포털 사이트의 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조철이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이니까. 하지만 내 얘기가 맞을 거예요. 조철이 마판 20년 뭐 다 돌아다닌다는데 조철이 그냥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 첫째로 이제 제가 조철이 한 10여 년 전에 근무를 했던 건빛.com이라는 포털인데, 제가 거기서 많이도 안 했고 딱 2년을 근무했습니다. 건빛 소속 내부 전문가로. 지금은 뭐 우리 경마계가 그렇잖아요. 매출이 장땡이라 그러죠. 제가 건빛에 딱 2년을 근무를 했는데 리빙TV 계약 끝나고 나오면서 건빛에 갔는데 조철이 들어간 첫 주부터 계약 끝나고 나온 마지막 주까지 2년간 단 한 주도 인기순위 1위에서 밀려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건빛닷컴이라는 데는 매출 제일 높은 사람이 항상 인기 1위 사진이 배너가 붙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홍보가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마 이 커뮤니티 서로 뭐
자유 게시판에 대화를 하고 경마 팬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활발한 데가 건피닷컴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좀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좀 젊은 층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조철하고 이게 사대가 좀 잘 맞았던 그런 회사였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조철도 좀 막 푸닥푸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 때문에 이 경마 포털이 많이들 죽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유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건피닷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레이스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두 군데가 거의 양대 산맥이었죠. 뭐 지금도 코리아레이스가 만만치 않죠. 근데 건피라고는 유저들의 성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건빛은 좀 젊은 층, 다혈질, 푸닥푸닥 뭐 제가 이런 느낌 얘기했죠. 코리아레이스는 건빛에 비하면 좀 점잖은 유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 느낌이야. 댓글 같은 걸 보고 이래도 건빛은 막 속된 말로 막 쌩 양아치 같은 글들도 많고 진짜 그래요. 아주 눈살 찌푸러지는 그런 글들도 많이 보이고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좋은 글, 멋진 글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코리아레이스는 조금 건빛보다는 좀 점잖은 층의 그런 유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은 건빛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우리말로 지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인국. 이 지인국인 유저들은 코리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예상가를 데뷔를 하려고 그러는 분들은 이런 각 사이트의 성격을 알고 나한테 맞는 데를 고르라는 의미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철이 소속되어 있는 경마왕이라는 데는 또 어떠냐? 이 경마왕은요, 건빛하고 코리아 다음에 이제 설립이 된 게 경마왕입니다. 근데 건빛과 코리아 같이 이런 속된 말로 좀 쩌들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막 경마에 쩌들고 이런 곳보다는 뭔가 좀 프레시하고 신선한 그런 느낌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UCC 방송국 뭐 이 촬영실 이런 거를 아주 최첨단으로 현대식으로 싹 돈 좀 들여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빛 코리아보다 늦게 시작을 했지만 시설면이나 어떤 그 운영진의 마인드도 회사 입장보다는 약간 이 전문가들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줘요. 늦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뭐 저는 건빛에서도 일을 해봤고 지금 현재 경마왕 소속이지만 전문가들이 좋은 게 뭡니까? 잘 나가는 회사는 건빛이 상대적으로 유저가 많으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예상가들 알기를 이거 우리 한 PD가 알아서 내가 욕한 건 엑스펠트 해주고 예상가 알기를 개뿔로 알아. 제가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은 뭐 회사 까는 거니까 내가 그만하고 그 정도 느낌만 얘기를 하고 경마왕 같은 데는 상당히 좀 따뜻한 느낌이에요. 예상가들한테 잘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이런 거는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제가 각 포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홍보비용이 있어. 홍보비용 그럼 광고하는데 광고비가 얼마나 드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 자 게시판비 아까 30에서 35만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유튜브를 촬영을 하거나 UCC 촬영을 하려면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지만 예전에는 UCC 촬영을 했습니다. 그 UCC를 예를 들면 스튜디오비 내야죠. 그 다음에 거기서 찍은 그 UCC 영상을 건빛, 코리아, 경마왕 이런데 미디어 존이 있어요. 그런 UCC만 이제 올리는 배너가 공간이 있어. 거기 올리는 비용 그거 들어가죠. 그러면 촬영비하고 스튜디오비하고 그런데 미디어 존 올리는 거 하고 다 합해서 아무리 못해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미디어존 올리는 상중 하단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조철같이 이렇게 솔로로 혼자 촬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 명이 같이 하거나 두 명이 같이 하거나 이런 UCC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n분의 1로 하면 3분의 1로 줄어들잖아, 경비가. 그래서 그런 홍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러면 조철이 니는 어쨌냐? 니는 얼마나 들었냐?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최고 매출 찍었다 그랬잖아요. 1억 5천, 1억 8천 건피 시절에 저는 온리 게시판 비용만 냈어요. 30만원 제 돈 내고 배너 광고, UCC, 유튜브 미디어존에 올리는 비용 단돈 10원도 저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질 않습니다. 왜? 나는 그거 안 내고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거 안 내도 다른 분들이 조철이 다 알고 조철의 예상을 들어주니까. 자, 그럼 곽 예상가들이 광고 선택을 할 때 이 비용 대비 효율이 어쩐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비 얼마 냈는데 매출이 얼마 오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좀 그게 유행을 해서 효과를 받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포털사이트에 그런 광고하는 게 지금 그 포털사이트에 여전히 광고들 대부분 다 올립니다. 예상가들이 왜 올리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요새 매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것까지 내리면 더 줄까봐 그거 못 내리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건 뭐 각자들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 예상가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예상을 하는데 예상 지역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과천, 부산, 제주, 우리나라의 3개 경마장 있죠. 그럼 특정 지역만, 뭐 나는 과천만 해, 나는 부산만 해, 나는 제주만 해, 이런 특정 지역만 하는 예상가도 있고 조철처럼 세 군데 다 하는 예상가도 있고 간혹 우리 유저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야, 서울, 부산, 제주 세 군데는 어떻게 다 하냐? 니네가 마신이냐? 서울 하나 하기도 힘들 건데 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쉽게 제가 바로 옆 동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의 예상가들도 거기 제가 알기로 한 700명, 8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마장이 열 몇 개예요. 그 열 몇 개 예상 다 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게 뭐냐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아마추어들은 당연히 아마추어가 서울, 부산, 제주 다 할 필요 뭐 있어. 근데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 프로란 말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아마추어들의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멘트들입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각 예상가가 프로로서, 아, 내가 프로페셔널인데, 프로로서의 능력과 선택이고, 그런 거지. 이걸 갖고 뭐, 네가 신이냐, 뭐, 마신이냐, 그거는 경마 루저들이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예상가들의 수입은 얼마나 되냐? 수입에 대해서 조철이 니는 얼마나 버냐? 조철이 니는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왈왈대냐? 자,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